구독 갈 사람 여기 붙어라. 진호야, 근데 너 숙제 있다 그러지 않았어? 숙제는 다 했니? 숙제? 내가 언제? 그랬던 것 같은데, 뭐 독후감 엄마? 쓰기? 다소리. 엄마 그거 알아? 그거 알아? 그거 알아? 뭐? 있잖아, 엄마 그거 이거. 알아? 그거 알아? 야, 따라하지 마, 뭐? 조용히. 요즘 애교 많은 남자가 대세래. 애교 많은 남자? 엄마도 그래. 완전 좋아하는데. 손에 나 뭐야? 받아, 손에 나 이거 받아, 나 감어. 받아, 나 받아. 1 더하기 2는? 미안. 미안해. 아니야, 우리 내가 준우 귀엽게 귀엽지. 좀 해봐. 내가 잘못했어. 요즘에 애교 많은 남자가 그런 게 인기가 많대. 그러게 말이야. 근데 너희 아빠는 비록 애교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응. 착하시잖아. 그래서 에이, 인기 없잖아. 그래도 요즘은 애교가 대세라는데 애교 정도는 기본 아니야? 맞아, 맞아. 괜찮아. 엄마도 애교 많은 걸 좋아하는데 뭐 근데 뭐 사람이 다 갖출 순 없으니까 완벽할 수 없으니까. 여보 밥다 됐어? 우리 이제 먹어도 돼? 봉이 밥다 했어, 염. 나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애교 많은 남자가 좋다고 대세라면서, 염. 뭐야, 너 이상해. 이거 인터넷 말투 아니야? 뭐뭐 했어? 뭐뭐 뭐뭐 했어, 이염? 했어, 염? 뭐뭐 했삼? 저기 뭐뭐 했삼? 봉이 아빠가 한 맛있는 밥 먹어주세요. 아니야, 여보 안 해도 될것 같아. 아니, 에염, 여봉. 아니, 아빠 진정해. 잠깐만. 아빠는 시크한 게더 멋있어. 빨리 밥 아빠! 먹어요, 뿌잉뿌잉. 아빠! 아, 뭐야, 아, 나 깜짝 놀랐잖아. 여보, 아빠 놀랐잖아. 중국어로 애교해줘. 뭐래? 어? 중국어로 애교해줘. 샤샤샤 쫑짱청장 애교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스테이크 맛있게 먹으세요. 그래도 애교. 아빠 맛있게 잘 아이 먹겠습니다. 다들 아빠가 애교 한다는데 좋게 봐주자. 아빠도 네가 인기 제일 많아지고 싶거든. 내가 언제? 아빠 네가 제일 멋있어. 싫어했잖아. 아빠 보기 좋아. 아 흥, 그래 뭐. 아빠 애교 싫어하면 아빠 똑당해. 흥, 흥. 아 근데 귀엽긴 한데. 여보 나 이런 모습 진짜 처음 봤어. 당신 진작 좀 해주지. 뿌띠 뿌띠. 응. 아빠 여보 귀엽디. 뽀뽀 뽀뽀. 뿌뿌해. 귀엽네. 뽀뽀해줄까? 응, 좋겠다. 너희들 안볼때 몰래 할 거야. 좋아, 좋아. 잘 먹었습니다. 앙, 야, 배불렁. 올라가자, 우리. 둘이 놀아. 네, 재밌게 놀아. 올라가요. 그래. 하이용, 여러분. 봉희 선생님, 왔어요. 근데 방장이 없네. Hello everyone. My name is Sasol. 다솔이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늦게 들어오면은 선생님 속상해. 흥! 흥! 죄송합니다. 다솔이가 인사해주대염. 차려.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반가워. 나는 벙이 선생님이라고 해. 됐! 오늘 기분도 좋은데 맛있는 거 사갈까? 뭘 사가지? 간식 같은 거 사가야겠다. 어디 보자. 망고 맛있겠다. 이거 사가면 되겠다. 원 플러스 원이네. 좋아, 좋아. 아도띠, 아도띠, 이거 빨리 계산해 주세요.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서 봉이가 가고 가면 좋겠는데 안 돼요? 빨리 빨리 계산해 주세요. 받았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근데 이제 퇴근하고 남편이 올 때가 됐는데 오늘 조금 늦네. 설마 또 집에 오자마자 애교 부리는 건 아니겠지? 자키얌 여보얌 애기얌 애기뜨당. 여보 보니까 왔어. 그원 플러스 원이라서 두개 사왔어요. 고마워. 나 오빠 안 잘못. 떠줬네. 안 책상에 안 올라져서 속당해. 바닥에 놓고얌. 잘 먹을게 여보. 맛있게 먹어요. 아빠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나빠 좋아요. 아빠 입에 주먹 엄마. 넣어도 돼? 주먹 넣어도 돼? 주먹 넣어도 돼? 빨리 아빠 해드려. 주먹 들어간다. 벌레 주먹 들어간. 아빠 때리면 아야 아야 해요. 얼른 드리자. 아빠가 그래도 먹고 싶으시다잖아. 알았어. 아빠 여기 비행기 해줄대요. 감자. 비행기 준호. 엄마 이거 해야 돼?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비행기 슝. 자, 간다. 비행기 슝. 들어갑니다. 슝. 엄마 뒤떠요. 엄마는 못 보겠다. 엄마는 속이 좀 안 좋아서 약간 누워 있어. 자기야 어디가? 아니야 자기야 아니야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준호염. 내 남편이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지? 아무래도 그때 얘기한 것 때문인가 봐. 괜히 얘기했어. 아 이렇게 과하게 애교를 부릴 줄이야. 아 좀 누워 있었더니 괜찮네. 아니 근데 진짜 애교 때문에 내 속이 울렁거리게 된 건가? 아 엄마 아빠 지금 아빠가 TV에 나와. 엄마 아빠 빨리 TV 봐봐. TV? 멍이가 TV 나와요? 아 엄마 기분 좋아요. 아, 잠깐만 이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TV에 나왔다니 어디 보자. TV 봐봐. 봐봐 뉴스입니다. 최근 모 학교의 한 남자 선생님이 애교 선생님으로 화제에 올랐습니다. 이 해당 영상은 동영상 사이트에서 아주 급속도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자료화면 함께 보시죠. 아도띠 이거 빨리 계산해 주세요. 이거 원 플러스 원이라서 봉이가 가고 가면 좋겠는데 안 돼요? 빨리 계산해 주세요. 세상에 여보 마트에서 절했어? 아빠 귀엽딩 절해서 많이 줬동. 세상에 엄마 근데 저거 저렇게 이미 유명하면 다른 막 SNS 같은 데도 다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기사도 났을 수도 있겠다. 찾아보자. 빨리 가자. 궁금한데? 봉이 기사랑 텔레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 봉이가 당신 봉이가 좋거든요. 당신 스타 된 거 같아 완전. 어디 뭐라고 써 있어? 아저씨 애교 너무 더럽다. 다 큰 성인이 이제 뭐 하는 거냐. 저런 분이 선생님이면 난 수업 들으러 학교 안 갈 진짜 더럽다. 여보 아저씨 그냥 애교하지 마세요. 입을 열지 마세요. 아 얘들아 이제 그만 읽자. 에이 이런 거 뭐 뭐하러 봐. 덮어. 아 덮어. 여보 울어? 아빠 여보 괜찮아? 아빠 괜찮아?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싫었어? 아니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서 뭐 세상에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악플을 쓴 사람 잘못한 거지. 맞아. 그리고 봉이 근데 저렇게 악플 하면 떡당해. 아니 아빠 그게 아니라 그 아빠 다 좋은데 그 나는 애교쟁이 아빠보다 원래 아빠가 조금 더 좋다 이거지. 맞아 나도 애교쟁이 아빠는 뭔가 아빠가 애교로서만 행복해 보이는데 엔전 아빠는 그냥 우리랑 지내는 것 자체가 더 행복한 아빠 같아. 그래 맞아. 그리고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자 봐봐. 여보 당신이 자꾸만 이렇게 슬퍼하면은 아내는 똑당해. 흠. 엄마. 아? 엄마까지 왜 그래? 준아 네가 해라 네가. 아니 엄마는 보여준 거지. 준호는 귀여운 게 아니야 괜찮아 아빠 그냥 원래대로 할게요. 돌아왔다. 아빠. 잠깐만 아빠 핸드폰 확인 막 교장 선생님이랑 막 학교 선생님들 전화 완전 많이 와 있죠. 아 진짜? 아 나중에 아빠 학교 가서 척하자. 말해야 될 것 같은데. 어? 아니 아빠 아닌 척하자. 저 사람 저 아니에요. 그게 좋겠다. 그래. 맞아. 완전 그냥 돌변해서 완전 시크. 아 알았어. 지금 받으면 돼?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선생님. 네. 홍 선생 저거 기자 봤어요? 아 기사요. 네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저거 뭐예요? 아 저거 저 아니에요. 저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아 무슨 있는 소리예요 같아요. 저거 딱 봐도 봉 선생이구만. 아유 아니에요 저 지금 목소리 보세요. 저 지금 괜찮잖아요. 제가 저런 짓을 하겠습니까? 모르겠고 당장 학교로 나오세요. 아 일단 알겠습니다. 뭐래? 어? 학교로 오래. 아 어떡해. 그래도 가서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말 잘하고 오면 되지. 선생님이잖아 나는. 알았어. 그럼 여보 내가 따라가서 같이 애교 부려줄까? 좋다. 좋아. 나 혼자 갈게. 알았어. 다녀와.
아, 갔다 올게. 아빠 화이팅. 나 집에 잘 있어요. 아빠 아닌 척해 끝까지 알았지? 아빠 포커페이스 유지해.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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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엄마 잘했지? 응. 아, 잘했는데 저거 저러다가 잘리면 어떡해? 에이 근데 아니야. 뭐 애교했다고 잘릴까? 괜찮을 거야. 그치? 응 그래도 완전 다행인 건 아빠가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럼 이제 내가 하면 되나? 뭐라고? 나 그냥 엄마 엄마 나 그냥 귀를 없애줘. 우리 도망가자. 도망쳐. 도망쳐. 엄마 준호야 다 노리는 일기. 교장 선생님한테 불려갔는데 애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알려달라고 하셨다. 아마 교장 선생님 가족분들도 애교 많은 남자 얘기를 한 것 같다. 몇 개 알려드리니 고맙다고 하셨다. 혼날 줄 알았는데 다행이다. 아무튼 애교든 무뚝뚝함이든 적당한 게 좋은 것 같다. 모든 시작에 준호가 하는 거 알아? 아 그래? 나 편집할 때마다 습관이야 습관. 습관이야 습관. 편집 좀. 아 이게 너무 웃긴 거야. 항상 그러는 거야. 누나 그것만 모아서 클립 만들어 봐. 아 맞네. 근데 또 이게 할 때 이게 있어. 고개를 항상 이렇게 올린다. 이렇게 올린다. 아 그래? 생각할 시간 버는 거지. 그거 한번 모아봐봐. 알았어. 얘들아 막 그런 거 있잖아. 뾰로롱 막 이런 거 있잖아. 오늘 상 142쪽이야 일단 악기는 뭔지 아니? 귀요미야 귀요미. 야 이 가서 뒤에 손 들고 서 있어. 네